경기도가 1년 넘게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2,819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. 도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와 재산 압류,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이 화성 동탄에 2,400억 원을 투자하는 클러스터 건설을 시작했습니다.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담 조직 신설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요청했더라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. 경기행시민은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 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. 도내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1명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도는 산후조리원 신규 입소와 전원을 금지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.